안녕하세요. 팔씨름 선수 백상열입니다. 며칠 전에 정확한 인바디 수치를 재기 위해서 강남 인바디 본사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인바디 측정하고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카드 클릭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바디 측정하고 그냥 가기 아쉽더라고요. 그동안 열심히 몸 만들고 감량을 하고 나름 좀 세진 것 같았지만 이제 내년부터 일본이나 말레이시아 등등 국제대회, 세계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 힘을 어떤 상태인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경, 김태인, 지현민 선수가 있는 서울 문래동의 암레슬링 스튜디오에 방문을 하게 되었고요. 아마도 2월에서 3월 일본으로 출장을 나갈 것 같고요. 그 준비 과정의 일원으로서 첫 번째 테스트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 1대1 매치가 있어서 시간상 지현민 선수의 손을 잡고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또 평가를 하는 우리 평가단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오실 텐데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연습은 연습일 뿐입니다. 지금 상황도 이 부분은 이렇게 해다오 저렇게 해다오 하면서 제가 지현민 선수에게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러한 힘들을 부분적으로 요청을 한 거고요. 정말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당기는 힘, 손목을 세우는 힘, 그리고 상대방의 포지션에 들어갔을 때 사이드 부분에서의 그런 감각들과 힘들을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볼 수 있었고요. 지현민 선수의 그립과 손목이 포지셔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지만 지현민 선수의 피드백으로는 엄지 쪽이라든지 기타 부분의 힘에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서 비록 감량을 했지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구나, 제가 한 노력들이 틀린 방향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각 방향의 힘들 20에서 30% 증량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시 한번 우리 한국 선수든 해외대회 나가서 각각의 체급에서 서로 좋은 성적 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현민 선수가 엄지손가락에 좀 부상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줘서 정말 고맙고요. 뭐 강한 상대를 만나면 뭐 어쨌든 디펜스 포지션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디펜스 포지션에서 같은 상황이더라도 제 몸무게가 이제 90kg, 100kg일 때보다 뭔가 더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최근에 등을 사용하면서도 사이드 쪽 그리고 회전하는 그런 방향들에서 좀 더 나아지고 견고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 디펜스 구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더 단단해진 게 느껴졌습니다. 지현민 선수와의 풀링 공격과 방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수단 중국에 탑에 경기할 때 갔을 때 정말 재밌었거든요. 한국에서야 뭐 서로 경쟁하고 그러지만 해외대회 나가면 정말 하나로 똘똘 뭉쳐서 서로 힘이 되고 모두가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는데 저는 그때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더 많은 경쟁과 더 많은 강자가 나타나면서 더욱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느낀 거는요, 예전에는 이제 통합 랭킹 1등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랭킹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이걸 최전선에서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에서 여러 가지의 경우를 겪어보니까 저도 대한민국 팔씨름의 하나의 부분이구나, 마치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지현민 선수도 지금 현재 통합 1등이지만 이런 부담감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더라도 다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현민 선수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